불편하지? 네.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걷기가 불편해요. 그렇게 걸음을 옮긴 곳엔 영선이의 단짝 친구 혜선이가 있다. 벌써 7년째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이. 아픈 친구를 위해 혜선이는 같은 고등학교를 지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걸음을 내딛는 혜선이의 모습이 친구와 꼭 닮아있다. 게다가 걷는 모습만 봤을 때는 혜선이의 다리가 영선이보다 더 좋지 않아 보이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많이 불편했었는데 그때부터 혜선이가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지켜봐주고 끝날 때 학교 등하교 같이 해주고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지난 7년간 영선이를 돌봐준 친구가 더욱 몸이 불편해 보이는 혜선이였다는 사실이다. 아 진짜? 제 몸이 더 불편하면서도 살뜰히 친구를 챙기는 아이. 넘어질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걸려요. 아니 혜선이도 지금 좀 건너기에 불편하잖아. 넘어지는 거 연선이가 더 많아서 제가 대신 갖다가 주고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였다. 두 친구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은 경직성 하질마비라는 병이에요. 가슴 아래쪽부터 다리가 경직이 되는 그런 병이에요. 경직성 하지마비는 척추신경에 이상이 생겨 뇌의 운동조절 신호가 하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희귀 난치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상이 심해져 간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냥 계속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 왜 그러지? 하고 거울 앞에 제가 서서 걸어가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다리가? 네. 더욱 놀라운 건 아픈 영선이를 돌보던 혜선이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 것. 작년 여름부터 그랬어요. 어머머. 작년 여름부터? 네. 왜? 왜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사고도 안 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던 혜선이의 다리가 지난 여름 갑자기 병을 앓고 있던 친구처럼 안쪽으로 휘어지기 시작했다는데 둘이 친하니까 혜선이가 영선이 따라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 걸음 맞춰주기 위해 따라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영선이 맞아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혜선이가 지금은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영선이보다 더 걷는 자체는 더 훨씬 더 불편한 상태거든요.